기가 막힙니다. 여기는 봉정함 전에 사자발 코스로 올라온 곳입니다. 야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꾸부부입니다. 겨울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저희 지금 설악산, 이곳 백담사 앞에 와 있습니다. 제가 설악산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고 남편이 물어서 저 봉정함이라 했습니다. 저희 오늘 꾸부부랑 봄이 오고 있는 또 여름을 맞이하는 봉정함 저희랑 같이 함께 가보실까요? 자, 지금 시간은 8시 20분입니다. 스타트 해볼게요. 갑니다. 저희 지금 백담사 산유치에서 쭉 여기 수렴등 계곡을 가서 영삼에서 저기 구곡단 계곡을 해서 봉정함 찍고 여기서 1박합니다. 내일 아침에 그대로 내려오겠습니다. 오늘은 사자함설레 아니라 봉정함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둘이 걷는 것보다 셋이 걷고 셋이 걷는 것보다 넷이 걷으니까 지금 더 좋습니다. 오손도손 얘기도 하면서 지금 저희 아시는 어르신들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봉정함 간다니까 꼭 한번 가보시고 싶다 해서 지금 모시고 가고 있는데 저희보다 더잘 걸었습니다. 저희 더 빨라요. 분들이서 여기 온게뭐 7%네요, 뭐. 오늘은 함께하는 산행입니다. 버스에서 한 20분 정도 걸어오시면 이제 백담지원센터 여기를 도착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산악 시작합니다. 갑니다. 자, 이제 주차장에서 지금 1시간 만에 영시함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저희 커피 공양 받고 갈게요. 커피 마시고 와야 돼요. 저희가 봉정함에서 이제 7.1km. 아, 지금 7.1km까지 가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백담사에서 3.5km 왔습니다. 여기 이제 갈림길이고요. 이쪽 왼쪽 올라가시면 이제 오세암, 2.5km 오세암까지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이제 사암자 순례길인데 저희는 그냥 봉정함 우회전으로 우트랍니다. 이제 봉정함까지 7.1km. 아, 어르신들 너무 빨라요. 저보다 훨씬 빨라요. 아. 자, 가자. 안녕하세요, 꼬북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설악산의 맑은 공기 함께 듬뿍 마시면서 시작해 봅니다. 오늘 산행하기 진짜 좋은 날씨입니다. 바람도 너무 시원하게 불고, 아, 하늘도 해구름이 해구름. 오늘의 하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늘입니다. 해와 구름이 함께하는 하늘. 오늘 그곳에 저희 부부가 합니다. 같이 가실까요? 오늘 저의 다리가 약간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따라갑니다. 겨우내에 묻었던 설악산의 봉정함 너무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남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그리 좋아 설악을 자주 가냐고. 너무 좋습니다. 대답은 하나입니다. 그냥 너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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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년 폭포에 도착했고요. 이 쌍년 폭포. 이 좌측은 26m. 이 우측은 40입니다. 엄청난 깁니다. 엄청나게 깁. 46m, 22m. 엄청나죠? 보여드릴게요. 굴곡당계고 상미에서 흘러내리는 폭포와 쌍폭골에서 흘러내리는 폭포가 이곳에서 만나서 Y자 모양으로 떨어지는데 한국에서 유일한 Y자 모양의 쌍폭입니다. 신기하죠? 뭐, 어? 이게 붉은 병꽃. 아, 카메라 앵글에 하늘이 진짜 기가 막히게 찍힌다. 너무 예쁘게 찍힌다, 하늘이. 와. 그래도 떠물에 나도 좀 이쁘게. 저희가 아주 용감하게 백담사에서 10.1km 왔습니다. 10.1! 10.1! 10.1! 지금 이곳은 해탈곡이 앞입니다. 이제 봉정까지 500m 남았습니다. 해탈하면서 왔겠습니다. 깨금발로 갈까요? 안녕. 아주 조용히. 오, 다람쥐야. 안녕. 다람쥐야. 다람쥐 안녕. 다람쥐. 얘들아, 카메라 돌아와. 저 500m 이제 여기 해탈곡에 해탈하면서 올라갈게요. 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머리 펴고 올라가겠습니다. 같이 가실까요? 아, 뜨겁겠다. 아, 뜨겁겠다. 아, 이제. 오, 꽃 폈어. 찔레꽃 같아, 찔레꽃. 아, 예쁘다. 찔레꽃 피었어. 어머나 예쁘다. 찔레야 찔레. 찔레꽃 피었어요. 해탈곡에 찔레꽃 피었습니다. 너무 예쁘다. 분홍색 찔레꽃이야. 오, 처음 보네. 와, 어쩌다. 멋들어진다 진짜. 와, 멋지구만. 멋져라. 숲 좀 봐. 예쁘다. 아이고, 내 발로 겨우 창피하지만 내 발로. 아, 내 발이나 내 발. 여기 이곳 해탈고개를 겨울에도 올라보고 여름에도 올라보고 가을에도 올라봤습니다. 지금 또 봄에 올라봅니다. 먹어야지. 와, 감사합니다. 안 힘드셨어요? 올라온 거요? 해탈곡의 끝까지 올라오시면 이제 봉정암 200m 있거든요. 여기 가지 마시고 잠깐 우틀하시면 사자마을 보러 갑니다. 갑니다. 우, 멋있다. 끝까지 끝내주세요. 근데 조심하세요, 진짜로. 네. 아, 거기 뒤에 조심하시고요. 네. 아유, 천길 낙떨어지게. 아유. 피었어.
운정함 도착 후 바로 사레탑으로 올라갑니다. 인사드립니다. 언제 와도 좋고 아무 때나 와도 좋고 어느 곳을 가든 어디를 가든 제 마음속에 항상 본겸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요. 이거 잠깐 됩니다. 있네요. 이쪽은 시간 됩니다. 지금 3시거든요. 3시인데 그냥 받을 수 있습니다. 밥이랑 네. 몇 개 다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점심 예, 이거 오면 먹는 오이랑. 아, 생각 없어도 여기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타이밍 맞았습니다. 행복은 인생 끝자락 어디에 숨어있는 게 아니라 인생 그 자체에 있고 행복을 찾아가는 길 그 길 위에 이미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가다가 행복을 찾아가다가 언제든 끝이 나도 그 자체로서 행복해져야 그것이 정말로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머리에 남 한 구리가 외로이 혼자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저희 꽃부부 이제 가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은 10시 50분입니다. 1박 2일에 사찰에 사는 1박 어떠셨는지 여러분도 함께 힐링 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또 다음 사연까지 그때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꽃부! 또 인내신가? 계단 하나에 또 나의 참을성과 계단 하나에 나의 힘든가 계단 하나에 내 성실함과 계단 하나에 아 힘들어 아 꼬마 계단 하나에 저의 인성 아 웃겨 쉬었더니 다리가 그래도 좀 가볍습니다. 지금 대초목까지는 남편하고 아까 그 친구분들 같이 올라가고요. 저는 지금 쉬었습니다. 숙소에서 대초목 못 올라가고 저는 지금 숙소에서 잠깐 누워있다가 정말 벽 올라가 봅니다. 함께 가실까요?